역시 아니나 다를까 5시에 깼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또 잠이 들어서 7시 반에 일어났는데 1시간 동안 뒤척거려도 도저히 더 이상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일어나서 8시 반, 아, 몽골 시간으로는 10시 반이죠. 아, 진짜 시차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좀 하고 배가 좀 부르면 또 잠이 올려나? 어쨌든 아, 피곤하다. 아침 지금 10시인데 햇빛이 에반데 에반. 아, 도저히 잠은 안 오고 나가기는 조금 밤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냥 슈퍼 나가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면도기도 안 챙겨왔죠, 당연히. 그래서 소염이 났는데 뭐 면도야 그냥 안 하면 그만이고. 전자담배 충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담배나 좀살 겸해서 나왔는데, 와, 이거 너무한데? 어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땅이 갈라질 정도로 지금 메말라 있어서. 담배가 러시아어로도 뭔지 모르겠는데, 술을 안 파는 날인가요? 그런 게 있나? 일단 에세 한 갑에 750 탱게니까 3,500원 정도 하네요. 안 싸네. 값이 뭐 이렇게 막 싸지는 않습니다. 한국보다는 당연히 싸지만 몽골보다는 비싸고,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담배를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사봤는데, 러시아어로 라이터도 뭔지 모르고. 라이터를 러시아어로 말해줘. 섹시하게 말해줘. 정확하게 69번 러시아어로. 짜지 깔까? 짜지 깔까? 짜지. 응? 러시아 말로 라이터가 총량이란 단어만 압니다. 그것도 몽골에서 배운 거죠, 당연히. 스피치크. 스피치크 하니까 알아서 라이터를 주도록. 어쨌거나, 야, 이거 너무 뜨거운데? 그나저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사실 반사이익을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도 들어왔고, 지금 2호 공장도 세운다고 하고 있고, 원래 LG전자 조립 공장이 있었는데 철수를 했었거든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K10G도 원래 러시아에 공장이 있어서 이제 CIS 쪽으로 뿌렸는데 그것도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옮긴다고 하고 있고. 뭐 전쟁은 가슴 아픈 일이죠, 당연히. 근데 카자흐스탄이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몰래 주원이랑 뭐 이렇게 물어봐봐. 뭐 몰래 영화 골라가지고. 회사에 나오진 않죠? 예. 아, 그래요. 난 저기 나와. 난 저기 나와. 딸기 냄새가 되게 좋네요. 저거는 산딸기 같이 생긴 거는 비시켁 딸기인 것 같고, 여기는 알타. 못 읽겠다. 이게 좀더 비싸고 이게 더 맛있어 보이죠? 체리도 그렇게 맛있대는데. 원주백 체리가 이렇게 맛있대는데, 우즈벡산 체리겠죠? 킬로그램에 6,000원. 싸다. 딸기가 더 비싸네. 원래 보통 체리가 더 비싼데. 아, 과일들 좋네요. 몽골에서 절대. 이게 뭐요? 딜. 뭐? 허브정어. 허브? 딜이라고 딜. 냄새가 안 나는데? 거의 안 나는데? 내가 좀 알러지 때문에 그런가? 목 알러지가 여기 목에 뭐가 날라다녀? 킬로그램에, 야, 몽골보다 감자가 더 싸다. 근데 막 싸게 폈네.
네, 러시아를 못해도 숫자는 필수죠. 그죠? 야, 몽골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부럽네요. 야채, 과일 가격이. 아, 수박 봐라. 그럴까요? 이게 비식 어디 가게야? 맛있다. 야, 맛있다 딸기. 몇 킬로? 아, 이게 아직 킬로? 이것도 맛있었거든요. 야, 키로에 만 원. 이 올랐구나. 7,500원 만 원. 야, 맛있다. 만 원이면 조금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이게 코르다이 딸기, 이게 알마티 딸기, 이게 비시켁 딸기. 자, 이거 먹어야겠습니다. 코르다이? 코르다이 뭐야? 알마티 딸기도 한번 먹어봐. 하나, 로브나 브리겐 섬. 약간 코르다이 딸기는 되게 달짝지근한데 이거는 새콤달콤하네. 알마티 딸기는 정말로 이 동네는 유튜브 한다고 그러면 되게 호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 아까도 막 채널 알려달라고. 아, 그래. 여기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 아까 그냥 거부감이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해. 좋아해. 아, 나도 좀 나오게 해줘, 약간 이거. 기웃기 비섬서 위자 그리고. 신기해. 왜 그럴까?